안녕하세요. 청담맥 이원장입니다. 의사고요. 영화 해리포터를 보면 지팡이로 마법을 펼치면서 주문을 외우죠. 아브라카다브라 이렇게요. 입에서 나온 말은 생각보다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뇌에 말이죠. 인간의 뇌는 숨겨진 기능들이 많습니다. 여러 능력 중에 배가 고프지 않은데 먹고 싶게 하거나 충분히 먹었는데도 얼마 안 먹었다고 생각하게 하는 능력이 있죠. 별로 반갑지 않은 기능이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꼭 필요했던 거죠. 많이 안 먹는데 살이 찐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다면 나의 뇌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 무언가 먹고 싶죠? 이건 뇌에서 보내는 가짜 식욕입니다. 놀라운 건 이 배고픔은 평상시에도 꾸준히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가짜 식욕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가짜 식욕을 억제하는 3개의 단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전에 비빔밥을 먹고 엄청나게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배 아프고 토하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경험이었죠. 그 뒤로 5년 동안 비빔밥을 못 먹을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정말 배고픈데 비빔밥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해선 안 먹게 되더군요. 가짜 식욕과 진짜 식욕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배가 고플 때 이게 정말로 뱃속이 비어있는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뇌에서 나오는 신호로 허기짐을 느끼기 때문에 그냥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잘 따라해보세요. 우리 뇌에선 끊임없이 새로운 음식을 찾게 만듭니다. 이건 뇌에서 분비하는 도파민 때문이죠. 일명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새로운 음식을 보면 분비가 많아져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같은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 분비가 줄어들어 행복도가 떨어집니다. 대표적인 다이어트 음식들이 있습니다. 닭가슴살, 고구마, 계란이죠. 이 세 가지를 질리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다면 다이어트가 정말 쉬울 겁니다. 3일만 계속 먹어도 쳐다보기가 싫어지죠. 질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을 계속 먹습니다. 그러면 뇌에서 도파민 분비가 적어져 먹기가 싫어지죠. 여기서 중요한 건 질릴 때까지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먹기 싫어질 정도로요. 3일로 부족하면 더 오래 먹어야 합니다. 이제 닭가슴살, 고구마, 계란이 진짜 식욕과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다면 먹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마치 조건반사처럼 말이죠. 뱃속이 비어있는 상황에선 더더욱 심해지고요. 하지만 배가 비어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배고픔은 호르몬의 장난입니다. 이 호르몬을 조절해서 식욕을 누를 수 있습니다. 음식을 아예 안 먹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불필요한 식욕을 줄여서 덜 먹게 해주는 게 핵심이죠. 이것만으로도 체중 감량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배가 고플 땐 위가 비어있을 때죠. 위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게 되죠. 다이어트를 하면서 제일 위험한 순간이 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기짐을 느낄 때입니다. 이때 느끼는 배고픔은 실제와 똑같습니다. 모든 걸 뇌에서 판단하기 때문이죠. 이런 순간이 왔을 때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 앞에 먹을 수 있는 것이 닭가슴살, 고구마, 계란밖에 없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죠. 먹을 건 이것들밖에 없는데 먹겠는가 하고 질문해 봅니다. 5분 동안 닭가슴살, 고구마, 계란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죠. 미리 준비해서 앞에 놓고 있는 것도 괜찮고요. 배는 고픈 것 같은데 못 먹겠다 싶으면 이건 가짜 배고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질리도록 먹어서 뇌에 닭가슴살, 고구마, 계란을 각인시켜 놓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을 먹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배고프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오죠. 배고픔을 느낄 때 이 세 개의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음식에 대한 열망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이용해서 말이죠. 세 개의 단어를 떠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닭가슴살, 고구마, 계란이라도 먹을 수 있다면 그건 진정한 배고픔입니다. 가짜 배고픔이라면 식욕이 수그러들 겁니다. 앞으로 배가 고프면 닭가슴살, 고구마, 계란을 생각해보세요. 폭발하는 식욕을 잠재워줄 겁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